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타일 하차하는 영상입니다. 6시 40분쯤 됐는데 아직 캄캄하네요. 야간 작업하는 것 같아요. 야간 작업등을 켰는데도 시야가 아주 안 좋아요. 화물차 두 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하실 진입로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빨리빨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넘어가다가 팔레트가 앞으로 쏟아질 수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석고보드 운반하면서 발을 덜 넣어갖고 거기 거꾸로 올라오다가 앞으로 쏟아질 뻔했거든요. 이렇게 지하실에서 나갈 때는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니 완전 한밤중이네요. 이렇게 밤이 길어서 제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빨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처럼 폭염 때문에 고생 좀 해봐야지 또 이런 소리가 또 싹 들어가겠죠. 어쨌든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곧 봄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 아무리 추워봐라 네가 절기를 이길 수 있나. 24절기는 정말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벌써 남쪽 지방에는 꽃 소식도 간혹 올라오곤 하네요. 이렇게 뒤에 짐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후진하게 되면은 이 파레트스 파손이 되고 그 옆에 있는 파레트스 파손이 되겠죠. 지난번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뒷짐을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게차라는 것이 무조건 발만 꽂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발에 꽂고 물건을 들어서 하차하기 위해서는 뒤에 짐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됩니다. 발 꽂으면서 들어가다가 뒤에 짐이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아까처럼 약간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확인하면서 물건을 하차해야 됩니다. 이렇게 팔레트가 돌아가 있을 때는 지게팔이 두꺼워서 팔레트에 두 개가 발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일단 하나만 내려놓고 다시 팔레트를 돌리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차가 여기 두 대나 밀려 있네요. 마음만 급해집니다. 이 팔레트에서 무게가 있어갖고 두 개를 들고 못 내려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려가야죠. 괜히 위험하게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오늘 영상은 화물차 두 대에서 타일 팔레트를 지하까지 운반하는 영상인데요. 이게 풀로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4배속으로 해갖고선 중간에 아주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이 안 되는 그 타임인데요. 많이 안 줄여서 약 16분 20초 정도 됩니다. 지루하신 분은 중간중간 스킵하셔도 돼요. 그러나 뭐 급한 일 없으시면은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천천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아갖고 지게차 일도 별로 없는데 천천히 감상하세요. 이 유튜브라는 거 하다 보니까 구독이나 좋아요나 또는 댓글 그리고 전체적인 시청시간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때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또 어떤 때 기가 죽을 때도 있고 그것도 멘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 하시는 분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작업 가면은 정말 정말 조심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욱하고 뭐 열내고 화내고 이런 일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뭐든지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해요.
물론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사귀고 마는 거죠. 어차피 뭐 사는 인생 뭐 힘들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히는 살지만 힘들게는 살지 맙시다. 한해 봤자 뭐내 속만 썩고 나한테 마이너스만 될지언정 플러스가 되는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편하게 살지언정 나태해지는 말고 열심히 살더라도 힘들지는 말게 삽시다. 열심히 신나게 살다 보면 뭐가 돼도 돼 있겠죠. 저도 이거 지게차 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싶은데 지게차가 소음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라이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요. 아, 요렇게 큰 팔레트는 두개 들면은 잘못하면 힘이 딸려서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이단적재는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이단적재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만약에 정말 운이 나빠갖고선 지게발 빼다가 지게발에 힘이 살짝이라도 가해지면은 아래 깔린 타일은 금방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낭패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타일 실어 와야지 또 와서 내려줘야지 뭐 지게차 요금 다 받은 거죠. 타일값 보상해줘야지. 그리고 그분들도 손해죠. 이 자재가 없어갖고 일이 못 끝날 거 아닙니까? 자재가 올 때까지는 딜레이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만약에 또 수입 타일이었다면은 그게 물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가 아닌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1단으로 적재하시면 됩니다. 괜히 구태 2단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려놓을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타일 2단 적재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도 보면은 중간에 2단 적재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지게차 세워놓고선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둘다다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게차 발을 빼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지게차에 발에 힘이 가갖고 아래 타일이 금이 갈수 있거든요. 애시당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구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말씀드리면 인정은 하십니다. 이렇게 2단 적재된 것도 1단으로 내려서 가지고 가야 돼요. 저기 뒤로 후진으로 올라갈 때 위에 거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경사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이곳이요. 동영상으로는 게 표현이 안 되네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으로 하면은 4배속으로 돌려도 20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차는 다 돌리고 두 번째 차에서는 똑같은 작업이라서 일부분은 강 편집해 버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16분이네요. 이것도 2단짜리를 1단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동영상 편집하는 게 중간중간 잘라버리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욕심껏 다 넣어버리면 좀 지루해지고 이거 어떤 딜레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약 220개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한 300개 넘으면은 저도 또 기술이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꼭더 발전해서 더 멋있는 동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쉽사리 실력이 일취월장하진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훗날에는 영화와 같은 그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라고 생각 중입니다요. 제 실력으로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일단.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내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그냥 밝아졌어요. 이 정도 밝으면 야간 작업등은 이제는 꺼도 될것 같아요. 오, 시간이 벌써 7시 25분이 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갔네요. 이거 한대 내리는데 약 4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차 내릴 차례네요. 방금 2단 적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드렸거든요. 그 앞에다 놓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파손의 위험이 있는데 일부러 뭐 위에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파레트가 좀 얕으네요. 포장도 잘돼 있고 파레트도 두 개씩 쑥쑥 잘 들어갑니다. 이거 집만 봐서는 완전히 꿀짐이죠. 이거 딱딱 각도 잘 맞고 지게빨도 잘 들어가고 포장도 아주 단단하게 야무지게 됐지 않습니까? 무게도 아주 적당한 무게. 이번에 그두 번째 화물차는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약 4분 정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약 20분에서 16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가 4배속이니까 약 1시간 20분 정도 일을 했다고 보면 되죠. 이런 단조로운 짐은 오래 내리면 졸리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언제든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답니다. 이 지게차 일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지게차 사장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은 정말 하염없이 수다를 떨어요. 정말 할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번 만나면은. 근데 이게 지금 나레이션으로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말이 할게 없어요. 다른 지게차 사장님하고 수다를 떨다 보면은 정말 뭐한 시간, 두 시간은 금방 가고 반나절도 후딱 가요.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거의 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뭐는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 현장은 어떻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 동영상 편집은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 정말 할 말이 없네. 혹시라도 뭐 지게차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제 작업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 편집할 때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입니다. 제가 모르는 건뭐 아무도 저도 몰라요. 요런 팔레트가 좀 위험합니다. 뒤에 타일이 서 있는데 이 테이프가 살짝 끊어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요런 거참 위험해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질문하실 때 제가 꼭 지게차뿐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반려견이라든가 또는 뭐 뉴질랜드 이야기라든가 또는 PC방 이야기 등등 제가 좀 아주 안다박사거든요. 아는 거에 한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냥. 아, 저 앞에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장님 철근을 내리고 계시네요. 저기는 지금 철근을 한번 내려놓잖아요, 바닥에다. 왜 그러냐면은 사선으로 뜨기 위해서예요. 저렇게 들어가서 철근을 지금 사선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